친구들! 친구들! 안녕! 함께하는 교회 작은 마을 박유진 전도사님, 보리떡 교회 작은 마을 김유라 전도사님, 함께하는 교회 이웃 마을 이규용 전도사님입니다. 전도사님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주 동안 최고로 기뻤던 거 한 가지씩 얘기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네, 정말 맛있는 삼겹살집을 찾았어요. 좋았겠는데요? 저는요, 운동을 하고 있어요. 다이어트 중인데,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살이 1kg가 빠졌어요. 저 화장실을 갔더니 저도 응가를 시원하게 싸면 1kg가 빠져요. 저는 특별히 가지고 왔어요. 짜잔! 우와! 짜잔! 우와! 우와. 그래서 컴퓨터 모니터 큰 상자가 왔길래 두 전도사님들이랑 놀려고 자, 이렇게 촉감놀이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두 사람이 한 손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물건을 만져서 이런 보지 않고 이 촉감만으로 물건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누가 먼저 해볼까요? 제 물건을 먼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 물건을 먼저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오케이! 물건 났습니다! 정답! 이거 마이크 아니에요? 정답! 마이크! 마이크! 아, 근데 너무 무섭다! 우와! 마이크였습니다. 우와!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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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추시면 됩니다! 이거 구슬인가? 땡! 구슬 땡! 초콜릿! 공기! 땡! 공기! 공기 땡! 돌 땡! 과자! 과자 먹는 땡! 거, 먹는 건데? 먹는 거 땡! 네. 먹는 거 땡! 아 정답 젤리! 아 먹는 거 맞아. 젤리 땡! 먹는 거 맞아. 네? 땡 먹는 거 맞아. 아아아아아 정답! 깜깜깜! 정답! 아 몰래! 깜! 아 이게 어째 좀 물린다 했어. 희한하게 생긴 거네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예. 유라 전사님 물건 한번. 두 분은 눈을 꽉 감아주세요. 네. 아 두 분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요. 아 무서워요. 아직 안 했어요. 이거 뭐야? 이게 냄새도 잘 못 맡고 그러니까 더 맞추기 어려워. 맞추기 어려워. 살 줄 알아요. 준비. 네. 시작. 우와! 살아있는 건 어쩌지? 막 이런 생각들 때문에 좀
맞아요. 우리가 촉감놀이에서 만져가지고 아 이것이 무엇일 거다 이렇게 추측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지 한번 시편 119편 130절의 말씀을 읽어볼 건데요. 시작. 주의 말씀을 들어내니 빛이 비춰집니다. 주의 말씀들을 들어내니 순진한 자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시편을 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거기에 빛이 막 이렇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고 우둔한 그런 사람이 이 말씀 때문에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제가 초등학생일 때는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벌을 주시고 무서운 분은 아니실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혹시 잘못 생각했던 적이 있나요? 저는 하나님은 할아버지일 줄 알았어요. 이런 할아버지일 줄만 알았어요. 전도사님은요? 저도 그 성경 말씀에 보면 막 하나님이 가끔 혼내실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유라전사님과 비슷하게 하나님은 조금 무섭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버려주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만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라는 거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두캄캄하고 어두운 그곳에서 빛이 비치면 밝아지듯이 이 말씀을 보고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신다고 해요. 상자에 가려졌던 물건들을 우리가 촉감만으로는 알 수 없어서 그래서 조금 징그러운 물건이거나 아니면 좀 무서운 물건이거나 아니면 살아있는 물건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상자를 탁 치우고 나니까 별거 아닌 정말 맛있고 예쁘고 귀여운 그런 물건들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 벌 주시는 분, 이런 분이 할아버지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다양한 모습들을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겠어요. 그래요. 저도 더 열심히 성경을 읽어가지고 저는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아무도 안 사람 안 할 거예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읽어요. 나는 자기 전에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우리 어떤 감으로 하나님 이런 분일까? 하나님 저런 분일까? 생각했던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성경책을 펼쳐서 이제 같이 한번 읽고 이것을 가까이 하는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던 것, 말씀에 대해서 몰랐던 것들을 우리 이제 실수하지 말자고요. 우리 이제는 오해하지 말자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같이 한번 공부하는 그런 우리 작은 말, 유말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어떤 것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책을 찾아요. 오! 일단 여러분 집 구석구석에 보면은 성경책이 먼지가 뽀얗게 쌓여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디 있더라? 어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찾아서 먼지를 풀어가지고 일단 찾아보세요. 거기 첫 번째 방법일 거예요. 맞아요. 성경책을 일단 찾는 거.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요. 제가 얘기해볼게요. 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전도사님들이나 집에서 엄마 아빠나 또 가족들이 가르쳐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성경책을 찾고 성경책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이제는 뭘 해야 될까요? 바로 매일매일 한 절씩이라도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한 절, 두 절, 세 절 이렇게 점점 말씀의 양을 늘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 자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들 같이 말씀을 읽으러 말씀의 책으로 가볼까요? 가볼까요? 가볼까요?